자,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죽은 생명체도 생명이 나가버려서 죽으면, 그런데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다. 핸드폰에 전기가 없어지면 핸드폰이 죽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생명이 없어지면 우리 인간은 죽고, 그러나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런 현상을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부르며, 현대의학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런 자동 소생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왜 현대의학이 야, 죽었다가 살아나네 하는 것을 인정을, 자동 소생 현상이 있다고 인정을 했지만 설명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인정을 안 해요. 생명 에너지를.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질병의 치유는 무엇으로만 될 수 있습니까? 생명으로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현대의학의 치료는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의학이기 때문에 치유시킬 수가 없어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에너지는 생명에너지. 그래서 현대의학적 치료는 무슨 치료에 불과하다? 증세 치료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생명이, 자, 어저께 계란 얘기를 하면서, 계란에 생명이 들어오면은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온도에서도 안 썩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자, 근데 생명이 계란 속으로 들어올 때, 들어와서 그 계란 노른자에 있는 그 병아리를 형성시키는 그 유전자들에게, 유전자들을 켜서 계란이 되게 할 때, 막무가내로 되는 게 아니라 38도라는 뭐예요? 그 온도가 구비되어야 돼요. 그런 것을 기본 여건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적인 여건, 생명적 여건. 그건 기본 여건이 구비가 돼요. 그래서 계란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생명적 여건, 기본적 여건은 반드시 뭐를 공급해 줘야 돼요? 38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부화기에서는 그 열이 쫙 나오고, 또 엄마 암탉의 체온이 38도입니다. 그래서 엄마 암탉의 몸으로부터 그 계란에게 열을 공급해서 38도라는 기본 여건을 구비시켜 줘야만 그제서야 뭐예요? 생명이 옵니다. 계란에 생명이 안 오는, 생명 안 오면 어떻게 돼요? 38도인데 생명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건 여지없이 썩어요.
그러면 38도가 구비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본 여건이 다 준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썩는 것은 생명이 안 와서 썩는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 38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안 와서 계란이 썩어요. 그래서 생명 안 오는 계란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무슨 계란이에요? 무정란입니다. 무정란에 생명이 들어온 무정란 안 썩어요. 그러나 무정란에는 생명이 들어오지 뭐예요? 않아요. 왜 그래요? 들어와 봐야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 무정란이라는 것은 누구 유전자만 있는 거예요? 엄마 유전자만 있는 거야. 아빠 유전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유전자가 같이 있어야 병아리가 돼요. 예. 네. 그러므로 참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란 것은 확실히 전지 전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느 게 유정란이고 어느 게 무정란인 줄을 뭐예요? 생명은 알아. 안 봐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란 전문가라도 계란을 겉으로 봐서는 절대로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유정란, 무정란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란 깨야 돼요. 깨가지고 그 노른자 위에 있는 신호를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엄마 아빠 유전자가 다 있으니까 얘는 유정란이구나. 얘는 아빠 유전자가 없으니까 무정란이구나. 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걔는 안 깨도 어떻게 해요? 현미경 없어도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지전능한 이 존재 이거를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걸 자꾸 전지전능 것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종교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정란만 생명이 안 오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며칠 지나면 뭐예요? 썩어요. 그래서 참 이 생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렇죠? 올라와요. 그 생명의 본질은 결국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네. 그래서 이 기본적 생명적 여건이 다 필요해. 그래서 이 온도는 기본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자, 얼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으니까 죽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생명적 여건이 안 되면 생명이 뭐예요? 나가버려요. 그래서 죽어. 그리고 물고기는 얼어버려. 얼어서 죽는 게 아니야. 생명은 안 나갔는데 얼어서 죽어버렸다. 그건 아니야. 기본 여건, 생명적 여건이 안 되면 먼저 나가는 게 뭐예요? 생명이 나가는 그러면서 얼어. 여러분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 여건으로서의 온도는 몇 도예요?
36.5도입니다. 그러니까 36도에서 37도 사이. 37도만 넘었다 하면 컨디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아, 열이 좀, 미열이라고. 아주 예민합니다, 인체는. 이 온도에. 그래서 여러분,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죽치고 앉아있는 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 온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40도. 그러면, 여러분, 사우나실 온도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운이 뭐예요? 와, 생명이 많이 나갔어.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우나가 좋다라는 건 뭐냐면, 좋은 지방에서 밖에서 일하다가, 예, 체온이 뭐예요?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36도 이하로 떨어져서 35.8도 이렇게 되면 생명이 나가서 유전자들이 뭐예요? 작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럼 컨디션이 크게 나쁘죠. 그때 사우나실에 들어가면 뭐예요? 빠른 속도로 체온을 올려주니까 컨디션이 딱 좋아지죠. 아, 이거를 건강한 사람들이 간에 들어가면 어때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참, 이 미신적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사우나실 들어가서 땀 푹 하면 좋다. 무조건 믿어. 참.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체온이 낮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36도 이상 되는 사람이, 네, 별로 없고, 되게 36도에서 35.5, 여기서 35, 예, 네, 여기서,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여건을 잘 갖추어 주지, 뭐예요? 안으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춥다, 난 너무 춥다 이런 걸 느낄 때는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아시겠죠? 왜? 막 그러니까 몸 컨디션이 막 나빠져요, 안 나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왜 추위를 타면 감기가 걸릴까요? 추우면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예. 네. 감기가 걸린다는 말은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 속으로 들어와서 번식한다. 자, 그러면, 체온이 정상일 때는, 안 추울 때는 감기 안 걸려요. 왜? 체온이 정상이니까 생명이 뭐예요? 충분히 들어와서 내 유전자들 작동 잘 시키니까 내 면역력이 뭐예요? 활발해. 근데 추워지면 뭐예요? 생명이, 예, 100%가 얻은 생명이 90%밖에 안 들어오면 유전자 활동이 뭐예요? 줄어듭니다. 그러면 면역 물질을 충분히 생산해낼 수 없어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감기 바이러스 들어와서 번식한다. 네. 그래서 추워서 감기 걸리는 게 아니라 춥다는 것은 이 생명적 여건이 뭐예요? 안 맞으니까 면역력이 그동안 약해져가지고 유전자 꺼져가지고 감기에 걸려. 그러니까 추위 자체가 감기를 걸리게 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참 여러분 정말 건강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 무지해요. 예를 들어서 이 감기, 한국 사람들이 좀 참 합리적으로 요즘은 많이 생각이 합리적이 됐죠.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의사가 되고 이제 한국에 오면 쓸데없는 약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감기약. 미국 가면 감기약이라는 약은 없어요. 왜? 감기약은 있을 수가 없어. 자, 감기약은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감기약이라면 무슨 약이라야 돼요?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라야 돼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감기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있어요. 그 약들이 다 감기 바이러스 죽이는 약인가요? 천만에. 감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서, 일단은, 뭐예요? 이게 추워서 생긴 병이니까, 일단은 여러분의 T세포가 열을 좀 올리자. 체온을 좀 올리자. 그래서 체온을 올려놔야 T세포가 뭐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도록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독감에 걸리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T세포가 발열 물질을 생산합니다. 참 잘 돼 있죠. 이거를 파이렉신이라고 불러요. 파이렉신. 혹은 파이로젠 뭐 이렇게 이 물질을 기껏 생산해 가지고 감기 바이러스 좀 죽이려고 열을 올려 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약방에 가서 감기약 달라고 그래. 그게 뭐예요? 해열제지. 열을 떨어뜨려 버려. 그러니까 T 세포가 뭐예요? 미칠 지경. 지금 좀 싸워 보려고 열을 뭐예요? 실컷 올려놓으니까 돈 주고 약방에 가서 해열제 먹어. 참, 우리 몸에,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몸에 열이 난다면 이게 무슨 이유가 뭐예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의사 선생님들도 감기에는 약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감기에는 약이 없다라고 환자한테 얘기하면 환자들 안 믿어요. 안 믿고 약 주는 의사한테 가. 그 약 주는 의사들은 할 수 없이 주는 건데. 그래가지고 열 떨어지면 뭐라고 생각해요? 좋아졌네. 참 웃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기가 4, 5일 만에 떨어질 수 있는 감기. 왜? 열 오르는 거 그대로 올려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뭐예요? 한숨 푹 자고 나면 드디어 T세포가 감기 바이러스를 착 정복을 하도록 놔두면 3, 4일 내지 4, 5일 만에 뚝 떨어질 감기가 뭐예요? 열 오르기만 하면 먹네. 그러니까 이게 2주, 3주 한 달을 가는. 쓸데없는 약 먹어가지고 질질 끌겁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요새 감기 독하네. 이런 현상을 보면 참 답답해요. 암 환자들 재발했는데도 또 치료 항암치료.
또 재발하면 또 치료받고, 어머, 그 답답해요, 아니에요? 어. 왜 암이 생겼을까? 왜 재발했을까? 이렇게 생각도 안 해요. 그게 다 뭐 때문인데? 면역력이 약화된 것 때문에.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하는 게 바로 뭐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올바로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탁 내려서 가면 문제없이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저 왜 그래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 참 그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래요? 왜? 뭐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무조건 뭐를 믿고 그러는 무조건 뭐를 믿는 습성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왜 믿어야 되는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습성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무속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지역 극동 동북 아시아 지역은 뭐예요? 무속에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도 어릴 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이죠. 제가 부산서 살았는데 그저 집집마다 거핏하면 뭐 해요? 굿했어요. 옆집 건너면 또 저쪽 집에서 다 집집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구슬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자, 아 오늘 덥다 해수욕 가자. 송도 해수욕장을 갈까? 광안리 해수욕장을 갈까? 해운대로 갈까? 어떻게 결정해요? 침이 어디를 캐요? 그래야 재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속적 사고, 합리성. 그래서 이 암에 좋다고 뭐 면역력을 올리는 거, 뭘 먹으면 뭐 어쩌고, 이게 다 그런 사고다. 뭐 이유도 몰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좋대? 좋다. 가더라. 그러면 오케이. 이거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이런 사고로부터 예방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거짓. 이 세상은 거짓 투성이 세상. 왜? 돈 벌을 먹기 위하여 온갖 거짓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진리를 터득해라. 그러면 그동안 너를 속이던 모든 착한 거짓으로부터 해방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엇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 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을 가지게. 이 생명에 의존해라. 이것이 생명이 바로, 너희들의 유전자를 다시 켜주고 망가졌으면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생명 에너지가 있다. 생기가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기본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노화합니다. 그리고 노화되면서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병이 생기면 이게 다 알고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기본 여건, 여건을 안 맞도록 살게. 그래서 여러분, 기본 여건이 좋아지면 수명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하,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명 인식이 지금 아직 뒤틀려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해? 생명적 여건이 중요하다. 맞다. 그것만 되면 다 끝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명에 대해서 이제, 이 이상 확실히 배울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길. 자, 병이 들면, 치료받을 길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아, 정신없이 많아. 그러나 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은,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길이다? 생명.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야? 생명. 왜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생명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야.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는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와다. 와서 나를 봐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아버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잘 보면 내가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고, 아, 내가 너희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너희는 나를 본 자는 결국 누구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뭐예요? 병이 뭐예요? 낫는다. 왜? 생명입니까? 죽은 자도 뭐예요? 사랑한다. 이게 이제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 진리는 뭡니까? 생명이다. 그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 그게 진리. 그거 모르는 사람은 한평생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고 살아도 그저 자질구레한 거 연구하다 끝난 거지, 진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죽어버리면 그것은, 그 인생은 헛사람. 그래서, 자. 자. 그리고 이제 생명이 가장 왕성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 여건을 기본 여건 또는 생명 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병을 치유시키려면 뭐를 많이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뭐를 구비해 줘야 돼? 기본 여건을 구비해 주는 그것이 뭐냐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거 하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진짜로 기본 여건을 잘 구비해 주는 것이 뉴 스타트인가? 한번 봅시다.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자신감을 탁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먼저 자, 식물 한번 봅시다. 식물. 씨앗이 있다. 자, 여기 콩이 하나 있다. 콩에도 뭐가 있어요? 씨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서는 저걸 씨눈이라 그러는데, 또는 눈이라 그러는데, 중국 가니까 저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중국 가서 씨눈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저게 왜 눈이냐, 그러더라고. 중국서는요, 저거를 이빨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씨눈에서 싹이 나올 때 쫙 올라오면 그게 어린아이 뭐 나는 것 같다? 이빨로. 그래서 발아라고 그래. 싹 나는 것이 발아야 그게 이빨 나오는 거예요. 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보다 이빨이 더 낫거든. 그렇죠? 참 그 나라마다 재밌어요. 자, 이 씨눈이 뭐예요? 씨눈을 떼다가 현미경 아래 놓고 탁 보면 뭐가 있어요? 씨눈 안에 유전자들이 있어. 콩나무 만드는 유전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유전자들은 다 꺼져 있습니다. 왜? 생명이 안 왔어. 왜 생명이 안 왔어? 그렇죠.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콩이 여러분 호주머니 안에 있다든가 손에 있다든가 그 여건이 안 맞아. 생명이 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 생명이 와도 아무 소용이 뭐예요? 없어. 그럼 생명 안 돼. 그 생명은 언제가 되어 와요? 기본 여건이 준비가 되었다. 그때 생명.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이 회복되려면 기본 여건을 어떻게 해요? 딱 맞춰주면 생명이 쫙 오면 낫는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어떤 병이든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떤 병이든지. 네. 네. 모든 병은 유전자만 회복되면 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는 질병마다 치료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왜? 질병마다 증세가 다른데 그 증세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다 달라. 그러나, 그러니까 증세를 완화시키는 치료는 다 병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전자 회복시키는 방법은 다 맞죠. 여러분, 소나타 고치는 방법은 부산에서 고치는 방법이나 서울에서 고치는 방법이나 수출된 북경에서 고치는 방법 다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럼요. 다 유전자는 모든 이 세상 모든 생명체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다 같은 거예요. 그 유전자가 잘못되면 고치는 방법 다 같은 거예요.
그건 생명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생명과 뭐를 구비해 주는 거요? 기본 여건을 구비. 자, 그러면 이 콩이 콩나무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유전자들이 씨는 속에 딱 들어요. 그래서 생명이 와서 제일 먼저 켜주는 유전자가 뿌리. 뿌리가 나와. 왜? 뿌리가 나와야만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흙으로부터 영양분. 자, 이 콩나무, 쬐끄만 이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다 돼서 잎사귀가 나고 하려면 뭐예요? 예, 네, 그 콩 안에 있는 유전자, 저 영양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뿌리를 먼저 내려가지고 다른 영양소를 많이 빨아들여야 돼. 예. 네. 그래서 이게 1번 유전자, 뿌리 유전자. 그 다음에 이제 이빨이 나죠. 그렇죠? 떡잎이 납니다. 이게 이제 2번 유전자. 떡잎을 내가지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를 시작해야 돼? 뭐를 시작해야 돼? 예. 광합성을 시작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가죠. 줄기 유전자는 3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가지가 나와요. 가지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 잎사귀가 나와요. 5번.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피어야 돼? 꽃 피우는 유전자, 6번. 그 다음에 뭐가 열어요? 열매 맺게 하는 유전자가 7번. 그래서 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가 순서대로 타이밍에 뭐요? 딱 맞추었어. 순서대로 타이밍 다 맞춰서 그 유전자를 탁, 탁, 탁 켜줘. 진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때마다 이 유전자의 생명이 순서대로 타이밍에 맞도록 와서 그렇게 될 때, 예, 마침내 뭐예요? 콩 한 알의 씨가 콩나무가 돼서 이렇게 열매까지 열게 되는 것을 생육하고 뭐예요? 생육. 생육이란 말은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 해? 번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생육 번성은 뭐가 와서 시키는 거요? 생명이 와서 시키는 거예요. 생명. 자, 이렇게 생명이 와서 콩 하나를 이렇게 콩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수천 개의 콩이 되도록 하기 위한 생육번성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여건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본 여건이 뉴 스타트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식물의 기본 여건. 식물의 기본. 첫째, 땅에 심어야 돼요. 그렇죠? 네. 땅에 심는 이유는 뭐 때문에 심는다? 각종 영양소를 흡수시키죠. 영양. 영양이 준비가 돼. 영양. 그 영양을 영어로 nutrition, 그러니까 nutrition의 N자만 따서 N, 영양. 그 다음에 물 줘야 돼요. 그렇죠? 물. 물은 뭐예요? 물은 water.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네.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가지고 물 주고 깜깜한 벽장 속에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오니까. 썩으니까 썩는 게 아니야. 생명이 안 와서 썩어. 자, 그래서 햇빛.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 햇빛은 sun. sun.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절제가 중요합니다. 절제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적당히. 물도 적당히 줘야 돼, 안 줘요? 물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 안 와. 그래서 썩어. 네? 물이 많아서 썩는 게 아니고, 물이 너무 많으면 생명이 안 와. 기본 여건이 흐트러졌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도 생명이 안 와서 죽고, 네? 절제는, 그래서, 또, 영양도, 여러 영양소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좋은 비료라고 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생명이 안 왔어요. 왜? 이게 너무 막, 비료가 막 너무 세.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너무 뭐예요? 좋은 거라고 많이 먹는 거 있죠. 뭐 이거 먹으면 뭐 면역력이 강해진다 캐스하면서 예. 쓸데없는 거를 좋은 거라고 비싼 거라고 먹고 있으면 그런 영양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서 예. 이건 절제 원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명.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좋은 거 먹는 사람들은 진짜 손해. 자, 그래서 절제를 temperance라고. temperance. 자, 그 다음에 공기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됩니다. 공기는 air. 우리가 왜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해요? 네, 산소 공급을 충분히 여러분의 세포에다가 하기.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뭐를 발달시켜야 된다? 모세혈관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 하루에 그렇게 아침마다 한 30분만 해도 정말 네, 그거 하는 거하고 뭐예요? 안 하는 거하고는 막대한 차이입니다. 안 하면 모세혈관은 점점 줄어. 여러분, 어저께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탁 녹아서 살아날자 말자 하는 게 뭡니까? 예. 네. 뭐, 그거 해야만 돼. 이 스트레칭은 건강법의 일종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가르쳐도 해요. 안 가르쳐도. 예.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하는 스트레칭 뭐예요? 기지개 켜는 거예요. 한숨 자고 나면 쭉 이게 하고 싶어. 근데 스트레칭을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좀 움직이지 않고 뭐 이랬다 보면 자연히 어떻게 해요? 스트레칭을 하고 싶어요. 쭉 기지개 켜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왜 내가 움직이지 않고 부동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모세혈관이 다 축소되고 짧아져. 그러다가 아 나는 지금 뭐예요? 모세혈관을 다시 늘려야 된다 해서 그래서 스트레칭 본능이 본능적으로. 그 우리 한국 사람들 스트레칭 안 하는 거. 그렇게 애들이 예를 들어서 손자가 다섯 살짜리 손자가 한숨 자고 나서 할아버지 이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 앞에서 버릇 없이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칭 본능이 쑥 들어가. 아프리카 코끼리 뭐예요? 상아 없어지는 것 같은 거. 아주 자. 그래서 여러분
병아리들도 말입니다. 병아리들이 계란 속에서 스트레칭 배웠게 안 배웠냐? 안 배웠습니다. 병아리들이 태어나면요, 아주 스트레칭 한다고 날개도 쬐끄만 날개, 다리도 쬐뻑뻑 스트레칭 합니다. 왜? 안 가르쳐도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스트레칭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마다 산소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되는, 산소 공급은 기본 요건입니다. 그래서 콩은 병이 났다 하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뉴스타 프로그램. 뉴스타. 뉴스타, 콩은 뉴스타트 할 필요 없어요. 콩은 기본 여건이 뭐만 필요해요? 이 다섯 가지면 돼요. 자, 그래서 생명과 이 다섯 가지 기본 요건이면 콩은 뭐예요? 끝내줘요, 안 끝내줘요? 끝내. 이 이외에 도와줄 거 하나도 없어. 끝내줘요. 자, 그런데 이 콩을 땅에다 안 심었다. 그리고 밑에 것만 한다. 물 주고 햇볕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콩이 뭐가 돼버려요? 콩나물이 돼버려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콩나물이 되면 이거 생육번성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꽃 피우는 유전자, 잎사귀 내는 유전자, 가지 내는 유전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와서 이거 안 켭니다. 왜? 뭐가 안 맞으니까. 기본 요건이요. 그러니까 기본 요건을 갖춰준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증거가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해요. 그래서 생명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게 기본 요건이 안 맞으니까 콩나물까지만 가라. 그래서 비빔밥 까지만 가고,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여건에서는 생육번성은 뭐예요?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임신을 못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돼. 이게 뭐가, 어때서 그렇게? 기본 여건이요. 걔들 데려다가 뉴스타트 잘 시켜놓으면 한 몇 개월 만에 입신돼. 자, 그래서 병 나으려고 애쓰지 말고 뭐를 잘 맞춰주면 돼? 기본 여건을 맞춰줘. 네. 아주 확실한 이론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식물의 차원이고 그 다음에 동물 차원이 되면 식물은 뿌리를 땅에 박고 있기 때문에 돌아댕길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럼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땅에 뿌리를 박은 동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동물은 날아댕기고 기어댕기고 뛰어댕기고 하는 게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운동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이게 아닙니다. 운동은 우리 인간에게는 철저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exercise.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사자 같은 거를 잡아와가지고 동물원에 가둬놓으면 생육번성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이런 환경에서 새끼가 나와서 커봐야 뭐예요?
사자로서 살 맛이 안 나는 그래서 암컷하고 수컷하고 한 방에 넣어놔도 둘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발전기도 안 오고. 네? 그래. 왜 그래요? 이 기본 요건이 아니야. 그래서 동물원에서 새끼를, 사자 새끼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해야 돼. 네. 암컷으로부터 뭐 난자 빼고, 수컷으로부터 정자 빼가지고, 뭐예요? 시험관 애기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강제로 임신을 시켜요. 그럼 이제 6개월 만에 사자 새끼가 태어나. 태어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젖 주게 안 주게? 안 주고 이렇게 새끼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끼가 툭 떨어. 그래서 서서히 죽어. 그럴 때 이제 동물원 직원들이 가서 뭐예요? 그 새끼를 꺼내서 우유 먹이고, 그래서 억지로 키우는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성적 곤란이 심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럼 아기를 자꾸 갖다 버려.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모성 본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성 본능이란 것은요, 모성 본능을 일으키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벌써 아기가 임신이 딱 되면 모성 본능 유전자 켜져서 이 모성애를 가지고. 근데 요즘 애들은 이게 사랑이 없어가지고, 사랑의 중요성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런 모성 본능 유전자가 사랑에 의해서 켜지는 거예요. 안 켜. 그래서 애들 갖다 버리고도 뭐지. 자, 병아리들. 엄마가 품어서 키우면 무엇을 받고 크는 겁니까? 사랑. 그런데 부화기에서 깨어나서 엄마가 안 보여. 응. 그런데 이제 닭들이나 오리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엄마예요. 그 저기 가면 우리 병아리들 있죠. 그 병아리들이 저기 우리 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이쁜 놈만 자꾸 좋다고 잡아서 만지고 아 이쁘다 그런 놈들은요. 제가 엄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렇게 커가지고도 제가 가면 뭐예요? 쫓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으면 도망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화기에서 엄마 모르고 사랑을 받아본 일 없는 그 암탉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암탉하고 다른 게 뭔지 압니까? 엄마 사랑을 안 받으면 모성 본능이 약해. 그래서 암탉들은 계란만 보면 자연이 어떻게 돼? 자꾸 품고 싶어. 오호호호호호 자꾸 품고 싶어. 그런데 모성 본능 유전자가 안 켜진, 즉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않은 그런 암탉들은 계란을 봐도 뭐예요? 별로 품고 싶은 생각. 그만큼 유전자라는 것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까다롭고 뭔가를 따지고 자꾸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빨리 청소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이 빨리 뭐예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어저께 우리 설악산에 비룡폭포에 갔는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비룡폭포만 갔다 와. 설악산에 들어갔을 때 그 뭐요? 눈앞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은 앞에 달려 있는데, 산은 산 구경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뒤통수가 제일 많이 해요. 찍어. 그 좋은 광경은 뭐예요? 뒤통수를 가지고 본다고. 그래서 좀 비룡폭포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물이 흘러내려오고 그 절벽 와 얼마나 멋있어요. 올려다보면서 와 뭐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좀 만끽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투병인데 비룡폭포 갔다 왔다 3시간밖에 안 걸리대. 그래서 이 진선미를 좀 맛을 보고 음미를 하면서 사는 새로운 생활 습관, 새로운 사고 방식. 예. 어저께 한 번은 예. 거기 저 육단 폭포 그 출렁다리 직전에 야호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참 기특하다 그랬어. 저 사람 병 진짜 잘 낫겠다. 예. 네. 그래서 아마 혈압 잘 떨어질 거예요. 예. 네. 그 야호 하고 노래 부르고 이제 좀 그 얼굴이 훨씬 밝아졌네요 오늘 아침. 예. 예. 훨씬 밝아. 전 저분 얼굴 딱 보면 고혈압 딱 써놨다, 고혈압. 나는 혈압 높다. 평생을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혈압 한번 재보세요. 네. 재보시면 점점 떨어질 거예요. 벌써 내가, 아, 이래서 내 혈압이 높구나. 알고, 마음을 푹 놓고, 아,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혈압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꾸 자면 매일매일 조금 떨어져요. 그 혈압계가 그 밑에 있어요. 그 책상 밑에, 그 테이블 밑에. 그래서, 자, 동물은 그래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아, 그 사자도,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시작하면 몇 번 만에 한 번 잡게? 다섯 번 만에 한 번 잡습니다. 그 다섯 번 동안은 자꾸 실패를 해요. 그 왜 실패를 해요? 하나님이 운동시킨다고 실패시키거든. 이게 딱 보면 하나의 섭리예요. 예. 네. 그래. 한 번만에 탁 되면 찾아도. 으로 다섯 번. 그 20%의 확률로서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운동 충분히 하고 난 뒤에 탁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프리카 사자들도 은근히 뉴스타트 시켜요. 운동시켜요.
그래서 운동 안 하고 병 낫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이제 제가 저녁에 당뇨병 강의를 하겠지만 이게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운동하니까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휴식은 rest다. 그래서 동물들은 병이 나면 뭐 하면 돼요? 생명을 받고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뭐예요? New star는 새로운 별이라. 그런데 동물은 이것만 하면 돼. 인간은 여기다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붙어요? 예, 네. 신뢰, 믿음. 신뢰가 trust. 그래서 new start가 돼. 왜 동물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다를까요? 동물들은 뭐 신뢰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기본 요건 new start만 딱 해주면 생명 받아요. 왜 동물들은 인간보다 뭐가 낫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간단해.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돼. 그런데 인간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왜?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믿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어떤 사람이 저 맨 뒷줄에 앉아서 다리를 삐딱하게 꼬고 앉아가지고 그 자식 구라도 잘 친다. 그러면 유전자 영향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안 미칩니다. 아무리 강의해도 꼭 같은 밥 먹고 건강식하고 꼭 같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해도 아 그렇구나. 응 알았다. 믿을 수 있다. 희망 있다. 뭐예요? 기뻐하자. 이게 안 되면 아무 효과 없어. 그저 여기 와서 맑은 공기 마시고 운동 좀 하고 네, 건강식 했다고 병 싹 납니다. 딱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신뢰가 빡 생기고 그렇구나. 그래서 힘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인간에게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모든 병이 유전자의 문제로 발생했는데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길이 치유의 길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런데 생명이 세포 속으로 마음껏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 기본 여건. 더 이상 기본 여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여기다가 뉴 스타트에다 더 이상 뭐 오메가 3를 먹을 것, 뭐 프로폴리스를 먹을 것 이런 거는 방해만 돼, 아시겠죠? 왜? 왜 방해가 돼? 영양 밸런스를 뭐요? 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그 몸에 좋다는 것을 먹으면 첫 번째는 뭔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걸 시작했을 때면 뭔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영양소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부족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먹어주면 그건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일단 그 영양소가 충분히 섭취되고 난 뒤에 그거를 야 먹으니까 효과 있더라고 더 먹을수록 뭐예요? 방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뭐 이러니까 뭐 여러분 옛날에 한참 불티나도록 팔린 게 누구누구 박사 생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알죠?
요즘 누가 관심이라도 가져야 안 가져?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그 당시에 불티 나던 게 요즘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 불티 난 이유는 뭐예요? 효과가 있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영양소가 내가 아무거나 먹고 맨날 삼겹살 먹고 술 먹고 이러다 보면 영양 밸런스가 엉망이 됩니다. 근데 그 생식 보면 뭐예요? 돈 들어갈 거 하나도 없어요. 보리 가루, 현미 가루, 율무 가루, 콩 이런 것밖에 없어. 그게 포장을 해가지고 한 봉지에 원가로 치면 뭐예요? 한 2, 3천 원이나 될까? 그게 뭐예요? 몇만 원씩? 에? 그러면 그 영양소가 필요했던 때 그거를 뭐예요? 물에 타서 먹어. 와, 우리 몸에서는 그 좋은 영양소가 필요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기본 여건이 은근히 맞춰져. 그러면 이제 생명이 잘 들어오니까 몸 컨디션이 좋아지지. 그러나, 일단 그게 충족이 되고 났는데 그게, 야, 이거 뭐니까 컨디션 좋더라. 자꾸 먹으면 뭐예요? 과잉이 돼버려. 그건 비료 많이 주면 죽는 것처럼 생명이 안 와줘. 그 똑같은 현상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효과를 봤어도 그때 봤으면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지금 매일 먹고 계신 게 있다면 제발 매일은 먹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두 번만. 많이 먹으면 그거는 진짜로 해로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뉴스타트 이런 음식을 여기 우리 음식 남기면 고루고루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다양하게 고루고루. 이렇게만 하면요. 모든 여러분이 필요한 영양소는 다 고루고루 적당히 섭취가 돼요. 거기다, 자꾸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거, 뭔가 비싼 것이 여기에 끼어들어 가야 뭐예요? 필요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래서 저도 먹는 거 따로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비타민 하나도 안 먹고 아무것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을 받고 조건, 기본 여건을 잘 구비해 주시면 75세라도 예? 여러분하고 다 같이 설악산도 갔다 오고 너럭바위도 갔다 오고 강의를 이렇게 하루에 정열적으로 이렇게 하고 상담을 하고 해도 멀쩡하다고. 그리고 더 건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를 신뢰하시고 생명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